네, 두 차례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크게 휘청거렸죠. 1840년 제1차 아편 전쟁, 1856년 제2차 아편 전쟁, 중국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양 열강이 중국을 빙 둘러싼 중국의 동맹국 또는 중국의 변방을 집중 침략을 합니다. 중국과 사대 관계가 있는 동맹국이나 대만 같은 중국 변방을 공략을 합니다. 중국을 둘러싼 지역을 점령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약화시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미얀마, 베트남, 타이완, 오키나와, 조선 이 라인이 서양 열강의 공략을 받죠. 오키나와는 그 당시 유구 왕국, 류큐 왕국이었습니다. 타이완은 청나라 지방 행정 구역이었고요. 나머지는 중국과 사대 관계가 있는 속국 동맹국이었습니다. 중국을 둘러싼 이런 국가 혹은 지방 행정 구역이 U자 라인을 형성했는데요. 서양 열강이 1860년대부터 이 라인을 공격을 합니다. 1866년 프랑스 병인 양요, 1871년 미국 신미 양요, 다 그런 차원에서 발생했죠. 근데 1870년대부터는 일본도 U자 라인 공격에 가세합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서양을 모방해서 동아시아 침탈에 가담하죠. 일본은 대만, 유구, 조선을 집중 공략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U자 라인 서부는 서양 국가들이 담당하고요. U자 라인 동부는 일본이 담당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일본과 서양 열강이 동시에 덤벼드니까 이 라인이 동요를 합니다. 이 라인이 중국한테는 보호막이었죠. 보호막이 동요하니까 중국 안보도 불안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가 U자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요. U자 라인이 서양이나 일본한테 하나씩 넘어갑니다. 1879년에는 유구 왕국이 일본에 넘어가고요. 1885년에는 베트남이 프랑스에 넘어가고 미얀마가 영국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선은 1910년에 넘어가죠. 티베트 경우에는 나라가 넘어가지는 않고 1888년부터 1908년까지 20년 동안 청나라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영국의 입김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U자 라인이 일본과 서양 열강에 포위되고 1910년에 조선이 멸망하자 청나라도 1912년에 멸망을 합니다. 순망치한 관계였던 거죠. 조선과 청나라만 순망치한 관계인 게 아니라 U자 라인 전체가 순망치한 관계였죠. U자 라인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중국에 영향을 주고 라인 전체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었죠. 네, 이런 U자 라인 점령은 일본과 서양 열강이 중국을 포위하고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이게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시스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로 이 라인에서 변화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U자 라인이 일본과 서양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고요. 티베트 경우에는 청나라 영토로 점령이 됐죠. 그렇지만 서양이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오키나와, 타이완은 식민지에서 해방은 됐지만 아직은 서양 열강의 영향하에 있죠. 서양과 일본은 적어도 U자 라인 동부에 대해서만큼은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타이완 해협에서 미국, 타이완과 중국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타이완을 포위하는 훈련도 했고요. 타이완 해협 중간선도 넘었습니다. 만약 이 현상이 전쟁으로 이어져서 타이완이 중국에 넘어가면 U자 라인 동부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라인에 기반을 둔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타이완 해협에 대한 중국의 공세가 더 격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U자 라인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근데 19세기 후반에도 또 이 라인은 동요했죠. 그렇지만 동요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19세기에는 동아시아가 쇠락해지는 가운데 U자 라인 밖에서 안쪽으로 압력이 가해진 거고요. 지금은 동아시아가 융성해지는 속에서 U자 라인 안쪽에서 바깥으로 압력이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질적으로 다르죠. U자 라인은 한국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U자 라인이 타이완 해협 사태 때문에 더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운명을 위해서라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